네, 오늘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 쪽에서는 오늘 12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영국과 홍콩 증시는 오늘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오늘까지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예,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의 거래 대금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비블록 거래소의 NFT 마켓 서비스가 오픈이 됩니다. 업계 최초로 다중노드를 지원하는 NFT 마켓이 오픈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NFT 관련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비트코인 쪽에서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밈코인들이 좀 줄고 있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NFT와 관련해서 거래 대금이 또 어느 쪽으로 옮겨가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는 SK 머트리얼즈가 피읍스 합병으로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예, 관련해서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을 가지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오찬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혜성 현대차 회장 등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